자, 시청자 여러분은 가만히 TV만 봐도 매주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화요일엔 윤즉방 책 읽어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벌써 10번째 책인데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책이 있습니까? 우리 장강민 작가님. 아, 저는 신곡 기억납니다. 네, 사실 이 프로그램 아니었으면 못 읽었을 책이고 정말... 아, 우리 프로그램 아니었으면 못 읽었을 책이 그거밖에 없어요? 아니 그 뭐 이렇게 저, 그것뿐은 아닌데 네. 그게 제일 네, 네. 좋습니다. 기억나요. 아, 그게 기억이 나요. 제일 아, 리스펙 감사합니다. 땡큐. 전부 방송인이 돼가지고 네. 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? 저는 뭐 그 최근에 한 것 중에 그 예루살렘의 아이희만. 그 시청을 잘 났어요. 예, 그 책 굉장히 무겁고 밀도 있고 또 내용도 좀 어두워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조금 받아들이실까 했는데 진짜 네. 많은 분들이 보시고 반응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왔고 보람이 있었습니다. 아이희만 했을 때는 이제 의미로 가자. 이건 줄 알았는데 시청률이 너무 잘 났어요. 그러니까 우리 프로가 조금 네. 어려운 책을 하면 네. 오히려 더 많이 보시는 네.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걸 맞아. 엄두가 안 나는 책들을 싹 소개 드리면 오 그래 이번에 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프로를 맞아요. 보시는 것 같아요. 네. 자, 우리의 독서 수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새로운 책방 식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, 새 식구 윤소희 씨. 본인 소개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윤소희입니다. 그런 거 아니에요. 뭐 한 번만. 엄마. 저희 4가 있잖아요. Shooting for a movie was, you know, Bong and Chen.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카이스트 출신입니다. 아, 재원이에요, 재원. 예. 지금도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는답니다. 네, 사실 좋아하는 책은 조금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팩트를 얘기해주는 책들을 저는 좋아해요. 근데 제가 너무 한쪽에만 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시집이라든지 나태주신 시집, 그리고 뭐 법정스님이 쓰신 그런 책들, 그리고 산문집 이런 책들을 많이 추천해주셔가지고 다양하게 좀 안 가리고 많이 읽으려고 하는 편이에요. 이분들 다 같은 동문이신 거죠? 동문. 그런 네, 네 그렇죠. 네. 무슨 과죠? 저는 생명화학공학과에 네, 물리학과하고 좀 기계공학. 정해입니다. 전에 카이스트란 드라마가 생각나네. 민소희 씨가 카이스트 추는 걸 전에 몰랐거든요. 네. 이제 와서 이제 알게 됐는데 네. 그리고 이제 여기 대기실에서 급하게 계산을 해봤어요. 현재까지 카이스트 후 졸업생이 18,000명이래요. 좋아. 5천만 명 중에 18,000명에서 3명을 뽑았는데 그 3명이 우연히도 다 카이스트의 확률. 천억 분의 1이더라고요. 맞아요. 천억 분의 1이면 로또 1위 확률이 800만 분의 1이거든요. 네, 800 몇십만 분의 1. 그러니까 로또의 1등에 당첨되고 그리고 주사위를 5개 던져가지고 1위 한 거예요. 예. 전광판에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. 이 멋있다. 오늘 기대하겠습니다. 계속. 네. 소희 씨가 이 책 읽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면 그렇게 답답해한대요. 책에다 메모지를 많이 붙여놓는다고. 왜 그러는 거예요? 책을 읽다 보면은 궁금해지는 것들이 많아요. 예를 들면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양당제를 언급하면서 넘어가요. 근데 갑자기 거기에 꽂힌 거예요. 미국의 양당제에 대해서 책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양당제가 뭐더라? 어떻게 생겨났더라? 생각을 막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예요. 네네. 맞아요. 그때그때 그래요. 네. 근데 저는 그게 제가 독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어요. 책을 읽는다는 것은 슬로우 띵킹을 위한 그 과정이거든요. 내가 이게 정말 이해하고 있나, 이게 좀 무슨 뜻인지 하면서 전 뇌를 다 쓰는 것이 독서인데 지금 소희 씨가 책 읽는 그런 방식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.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되게 뭔가 기분이 너무 좋은. 학창시절로 막 돌아갈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우리 프로 보고 반해가지고 특히 선생님한테 반해가지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명이 너무 진짜 귀에 쏙쏙 들어와서 저런 선생님 있으면 나 진짜 공부 100번이고 다시 할 수 있어. 이 생각이 들었어요, 진짜로. 제가 이제 가르친다는 표현은 이제 이 프로에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체험의 공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먼저 읽어보고 강독한 뒤 배우러 나왔다. 오늘 책만 해도 저명하신 과학자분들이 두 분씩이나 앉아 계신데 저는 좀 광민초거든요. 광민초. 검색어 올라갑니다. 광민초. 예, 광민초. 과학의병이군요. 좀 과학백정. 무려 카이스트 출신이 세 분이나 나와 계십니다. 어떤 책을 읽길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을지. 네. 자, 오늘 읽을 책은 바로 이겁니다.
장가만 작가님은 뭐 이 책을 이미 읽은 분들도 오늘 방송 봤으면 좋겠다. 예. 책을 이제 자기가 읽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. 보면 좀 잘못 읽은 것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읽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아요. 예. 네.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문 칼럼 같은데 보면은 뭐 도킨스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인간은 이타적이다. 뭐 이런 식의 결론 같은 거 나오는 칼럼 정말 많고 네. 책 중에도 보면은 이기적 유전자에 반박하는 책이다라고 나오는 책이 보면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얘기하는 책 아니라고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. 예를 들어가지고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되게 작게 이렇게 계속 붙여가지고 써서 이기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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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이타적이라고 종이에 쓸 수도 있거든요. 이제 이 종이를 이렇게 보면 이타적이라고 큰 글씨만 보이는데 아니 이거 가까이서 이 각도에서 봐봐 그러면 이기적이라는 단어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니야 너는 틀렸어 여기 이타적이라고 써 있으니까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 주장을 잘못 이해하는 거고 아 여기 이타적이란 글자는 없구나 이기적이라는 단어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종이에 차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. 아니 근데 제목 자체가 100만 불짜리라고 생각하신다고요? 예, 이제 그 이기적 유전자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아까 강명 씨도 얘기했지만 네.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은 정말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하는 순간 그런 줄 알았어. 잘못 읽었다. 다시 읽으시라. 유전자가 무슨 의식이나 어떤 정신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이기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. 사실 약간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만 불짜리 제목이었다. 이렇게 얘기를. 네, 저도 이제 네. 책을 모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. 네. 이것도 꽂혀 있습니까? 아니요, 저는 저 책을 안 샀어요. 그런 내용이겠구만. 나 아는데 이미. 전현무 서재에 꽂히기 쉽지 않거든요. 근데 그런 반전이 있을 줄 몰랐어. 네. 여기 내용에 보면은 편집자는 아, 지금 이기적이란 말 너무 좀 어두운 말 아니냐. 그래서 좀 밝은 걸로 하자.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출판 시장의 생리조차 35세의 도킨스가 더 알았던 것 같아요. 네. 소희 씨도 리처드 도킨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? 네, 친구들이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. 공부하면서 나 이게 이해가 안 가. 자연 선택 뭔지 모르겠어. 막 이런 얘기 막 하면 그냥 리처드 도킨스가 한 것만 딱 보면 돼.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진화론 쪽에서는 제일 정설로 인정받는 학설이다?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이기적 유전자가 뭐 장대익 교수님의 인생을 바꾼 책이라는 얘기를 네. 들었어요?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는데 약간 실존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.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이 고갱의 그림 기억나시죠? 과학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진화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동안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대로 이득을 보는 게 우리 개체가 아니고 또 우리 몸속에는 유전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. 너무 충격적이었죠. 네. 뭐랄까요? 뭐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이었죠. 아, 진화를 공부해야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네. 진로를 정하게 해준. 네네. 정말 인생을 바꿨군요. 인생을 네. 바꿨죠. 네. 이 책을 보고서는 그 정말 저도 충격을 받았죠. 나는 무엇인가? 나는 누구인가도 아니고 나는 무엇인가 이제 이 정도 되는 그 철학적 질문에 대한 현대 과학의 답이랄까?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사실 저는 굉장히 좀 허망하기까지 하더라고요. 내가 사실 내 눈엔 보이지도 않는 유전자의 조종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라서 사실 한동안은 되게 맥 빠지기도 했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. 근데 장강명 작가님은 리처드 도킨스가 최고의 스타 과학자라고 생각하신다고. 그래도 20세기 초중반에도 스타 과학자가 있는데 퀴리 부인도 있고 아인슈타인도 있는데 한 20세기 후반 되니까 뭐 과학이라는 게 대중이랑 정말 멀어진 것 같아요.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좀 기억이 날 것 같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다다음 날만 돼도 몰라요. 막 뭘 연구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와중에 학자이면서 대중하고 접점 놓지 않고 계속 소통하려고 하고 사랑을 받고 관심을 꾸준히 받는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스타 과학자 이 표현이 지금 들어맞는 굉장히 드문 사례 아닌가. 도킨스 선생님을 제가 그 2년 전쯤에 한국에 한번 오셔가지고 네. 제가 대담을 진행을 했었거든요. 학회에서 뵌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담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는 거는 처음이어서 근데 정말 매력적이에요. 진화생물학계 가장 최고의 뭐 학자다라고 할 수는 없죠.
하지만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실제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죠. 그냥 과학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. 소통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과연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극찬을 받고 또 누군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못 읽었다는 평을 듣는지 이기적 유전자 제대로 한번 읽어주시죠.